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 3본부 사업기획팀 이세영 대리입니다. 지금 기획팀에 온 지는 이제 1년 좀 넘어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획팀에서 재고, 채권, 이런 실적 관리하는 업무랑 그 다음에 생산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것도 지금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기타 다른 이제 부서들과 함께하는 윤리경영실이나 뭐 인사팀이나 관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같은 것도 그런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한 부서는 저희 본부는 이제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필름 제조를 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베이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재료용, 광학용 이런 소재들부터 이제 포장용, 산업용 이르기까지 산업의 어떤 기초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요. 그런 거를 만드는 저희 본부에서 저희 기획팀의 역할은 어떤 본부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재고, 채권 관련된 실적을 계속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팔로우업하는 역할 그리고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공장의 이슈를 또 모니터링하는 역할 그 밖에 이제 본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 같은 것도 같이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제가 생각하는 필요한 역량은 일단 첫 번째로는 소통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석이나 제가 하고 있는 채권 관련된 분석을 할 때에도 저 혼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팀에 직접 그 영업을 뛰고 있는 영업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좀 튀는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에게 직접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생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공장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제 제대로 된 분석 그 다음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와 해결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은 조금 시야를 넓게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현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생산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업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여러 유관부서의 어떤 사유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한 어떤 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기획팀에 일한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어떤 특정 직무가 떠오르기보다는 기획팀에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은 여러 부서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본부장님을 비롯한 어떤 그 지휘권을 가지신 팀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기획팀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떻게 보면은 좀 넓고 고른 그런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로서의 어느 부서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추게 되는 게 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어떤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일단 기획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롱의 일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커리어 패스로서의 저의 그 생각입니다. 기획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그리고 기획팀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획팀에 와서 제일 많이 좀 아직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회계 관련돼서 아무래도 기획팀이 관리회계 쪽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 키워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회사로 입사를 할 때 그 공장이 품질팀으로 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 품질팀으로 입사한 다음에는 기술팀에서도 잠깐 일했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 TF에서도 일을 한 경험으로 지금은 이제 기획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기획팀에서 여러 부서의 어떤 사정을 고루 알고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이나 모든 사원들이 이렇게 다들 그런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를 두 번째 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옆에서 좀 들여다보기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꼭 그 품질 담당자가 아니었어도 품질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생산팀이 아니어도 생산팀에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팁이 좀 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랑 관리 회계 관련된 그런 역량을 좀 갖추신다면 훨씬 기획팀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